안녕하세요, 모로코입니다. 코만드파크에서 게임 영상입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시마사의 SR25 플래티넘 버전입니다. 나이츠 아머먼트사 SR25 소총을 전동건으로 만든 모델이며 SR25의 외형을 나름 잘 재현했습니다. 시마 SR25 플래티넘의 제일 큰 특징으로는 충전 상태로 전자트리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로 전사 기능이나 속사 기능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빠른 단발 속사 정도는 가능합니다. 또한 실총과 다르게 연발 기능 또한 존재하여 탄막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총에는 레드니사의 4-16배율 시즌 모델을 오티브로 장착하였으며 그 후에 바이포드를 장착하여 게임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날은 약 30명의 게이머가 참가해주셨습니다. 4! 예! 예! 게시자! 첫 번째 라운드는 산악구역에서의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저는 최대한 뒤쪽으로 우회하여 적당한 장소에서 대기하며 적의 진격을 저지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되어 다시 뒤로 빠집니다. 이후 팀원들과 맞춰서 천천히 전진합니다. 손아! 헤잇! 헤잇! 와. 3! 예! 예! 됐어! 다음 라운드는 참호 속으로 들어가 적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와. 벌써 왔어. 원킬 원킬 원킬. 다음 라운드는 건물 진입 모드로 진행되었습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방어팀은 진입팀의 진입 방해 및 인텔 확보 저지, 진입팀은 방어팀 모두 사살 혹은 인텔을 확보하여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저는 진입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DMR을 들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저는 CQB 돌입보다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방어팀 게이머를 견제할 예정입니다. 외부에서 약 10분간 대기 후 아군의 화력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안으로 진입합니다.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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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라운드는 다시 외부 시가지 지역에서 3파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냥 이쪽에 있자. 저 저기 있어 저기.
상전.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저는 필드 중앙에 있는 풀숲으로 뛰어갑니다. 던사 던사 던사. 하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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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좀 더 이쪽으로 가요. 좀 더 이쪽으로 가요. 안돼 안돼. 들어가세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있어? 저는 맞은편 시가지에 적이 있을 것을 중이에. 상정하여 천천히 적진으로 접근했습니다. 원캐 원캐 원캐. 킬킬킬. 한번 더 한번 더. 빨리 감탄하지 말고 써. 이제 위쪽을 확인하러 올라갑니다. 킬. 대부분의 적이 사살되어 이제 적팀의 베이스 쪽을 팀원들과 함께 수색합니다. 어이구. 2층 뒤 클리어! 제가 먼저 할게요. 커버 커버. 불러 불러. 힛.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밖으로 버프야 그러다. 시마 플래티넘 SR25 모델은 SR25 전동공 모델들 중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로 평가됩니다. 전자 트리거가 장착되어 있으며 순정 모터의 성능도 나쁘지 않아 단발 반응속도 빠른 편입니다. 영상 속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퀵체인지 스프링 기능 또한 존재하여 빠른 정비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볼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